여러분들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뭐냐면 어떻게 하셨지? 우리나라에서 혈액형이 A형이신 사람은 비율이 약 3분의 1이에요. 30% 정도예요. 네. 그러면 한 사람이 혈액형이 A형일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네. 그런 사람이 둘이 만날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9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5분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15을 9로 나눈 숫자가 제가 여러분 중에 특별한 건 없네요. 둘 다 A형일 경우에서 경우에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통계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통계라는 방법이에요. 이게 혈액형이 성격을 결정한다라고 믿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근거 없는 가짜 과학입니다. 유사 과학이란 말보다는 저는 더 강하게 가짜 과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사실 독일의 어떤 학자가 2차 대전 이전에 논문을 쓰는데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유럽에서 독일 민족이 A형의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걸 A형 비율이 어떤 집단에서 많으면 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수하다라는 우생학적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때 그 경성제대 의대에서 우리나라에서 혈액형을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의 A형의 비율이 일본보다 낮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선민족은 일본인들보다 열등하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형 성격을 여러분들이 재미로 생각해 보는 건 저는 뭐 아무런 그 반대를 하진 않는데요. 그걸 정말로 맞는 것으로 오해해서 어떤 처음 만난 사람의 혈액형을 갖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범주화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맞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이 제 논문이에요.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이걸 갖고. 어렵게 쓰셨네. 진짜? 여기 논문을 쓰면 맨 뒤에 감사의 글이 있는데요. 예. 이 BJK가 범준킴 저고요. 예. 여기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이 일에 가장 처음에 동기를 부여해준 손윤희에게 감사한다. 그게 제 아내입니다. 저게 전형적인 A형 스타일이에요. 아, 끝까지 담아주고 있다. 혈액형 혹시 A형 아니죠? A형 속이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A형이야. 아, 죄송합니다.